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국학 연구소 연구 교수 송정화입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환상과 욕망의 서사 서유기입니다. 과연 서유기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나라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천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초월적인 환상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반항의 정신. 세 번째는 원초적인 욕망의 표현. 그래서 식욕과 세욕,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한 욕망, 이 세 가지가 서유기에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유기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서유기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서유기가 전체가 굉장히 깁니다. 100회 정도 되고요. 내용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유기를 아마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그 서유기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서유기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기는 어떤 책일까요? 오늘날 서유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요, 명나라 때 소설로 쓰여진 서유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명나라 때 가정과 만력 연간, 즉 16세기에 쓰여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장회 소설이라고 합니다. 장회 소설이라고 하면 장 혹은 회라는 것으로 챕터가 끊어지는, 하나씩 끊어지는 소설을 명나라 때 장회 소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신마소설이라고 합니다. 신마소설은 무엇일까요? 신들과 마귀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을 신마소설이라고 합니다. 작자는 오승은이라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설이라는 작품을 쓸 때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작품 자체가 사회, 현실 비판적인 내용도 많고요, 통속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살짝 숨기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가탁을 해서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승훈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는 도교의 신자가 이 작품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유기라는 작품이요, 불교 소설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은 도교적인 이야기 성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들과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교의 어떤 신도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서유기는 이제 16세기에 이제 소설이라는 장르로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러한 서유기의 이야기는요, 7세기 당나라 때부터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7세기 당나라 때 불교의 고승인 현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실제로 서천에 가서 경전을 가져오는 서천 취경의 여행을 합니다. 무려 17년 혹은 19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17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천축국에 가서 경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고승 현장은요,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교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토론하고 강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공부하는 이러한 텍스트의 양이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해석하는 이 교리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교의 이러한 깊은 신심 때문에 천축국, 오늘날 인도로 긴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도낭에서 발굴된 그림인데요.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고요. 송나라 때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오공이 보이죠. 요거는 명나라 때 그려진 삼장법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요게 다 두루마리 권자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무거운데 짊어지고요. 이쪽 손에는 먼지떨이를 들고 있고 이쪽 손에는 또 경전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등불을 밝혀서 밤에도 환하게 등불을 밝혀서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집신을 신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소박한 모습이지만 학문에 정진하는 그의 그런 깊은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의 이제 여행의 루트를 보면요, 당나라 때 이제 장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쭉 출발을 해서 갈 때는 굉장히 여러 나라를 많이 들려요. 그래서 쭉 들리고 그 다음에 천축국에, 여기 보이시죠? 천축국에 도착을 하고요. 이제 천축국에서 돌아갈 때는 여러 나라를 거치지 않고 이제 올 때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돌아갑니다. 장안으로. 그래서 무려 17년에 걸친 그러한 여행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행을 가시나요? 보통은 한 2박 3일, 3박 4일, 그쵸? 길게는 한 7박 8일, 요 정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무려 17년의 여행을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그러한 이제 여행의 기간인데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러한 여행이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워낙 또 척박하고요. 강도와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마다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삼장은 여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여행 자체가 하나의 신화였어요. 그가 갔다 올 때 장안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삼장법사는 당나라 때 그야말로 한마디로 레전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여행 이야기가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여행이었고 그 여행 자체에서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나라의 풍습 같은 것을 또 실제로 이 당삼장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전해지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 서유기 이전에 서유기 이야기가 원래는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삼장이 여행 갔다 온 시기가 당나라 때죠. 그래서 현장의 서천취경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텍스트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대당서역기라는 책이 쓰여지는데요. 이 대당서역기라는 책은 당삼장이 실제 자신의 경문을 쓴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정확하고요. 어떤 문학성 있고 뭐 이런 작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자은사 삼장법사전이라는 책도 쓰여집니다. 이 대자은사라는 것은 절 이름이에요. 사찰 이름인데 그 당시에 삼장이 여기에서 일했습니다. 역경 사업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일하던 삼장에 관련된 전기가 대자은사 삼장법사전이라는 삼장에 대한 전기로서 이 책은 삼장의 제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또 그 당나라 때는요, 견문의 형태로도 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견문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견문이라는 이런 장르가 사라졌어요. 당나라 때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불교의 교리를 포교하기 위해서 이 속강승이라고 해서 속세로 나와서 이거를 강론을 하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이 속강승들이
이 불교의 교리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 불교라는 훌륭한 종교를 포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적인 요소들을 여기에 많이 넣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래도 하고 한편으로는 춤도 춥니다. 승려들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희라 그래서 이제 인형극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 변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이 역시 또 서유기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나라 때도 역시 또 서유기 이야기가 계속해서 유행을 합니다. 이때는 대당상장 추경시화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이 시화라고 하는 것은 시에 대한 비평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시에 대한 비평의 글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산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다가 중간중간에 운문의 형태로 노래를 삽입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대당상장 추경시화는 지어져 있습니다. 또 금나라와 원나라 때는 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 이전에 이 서유기 이야기가 유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과 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은 여진족이고요. 원은 몽고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이제 문자 기록을 남기기보다 문자를 통해서 문학을 향유하기보다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연극의 형태로서 문학을 향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원번, 당삼장, 원잡극, 서유기는 연극의 대본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대본 안에 또 서유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거론한 작품들 말고도 수많은 서유기에 관련된 이러한 잡극 형태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경극 서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서유기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서유기에 누가 등장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현대 대중문화에서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장법사는 당승 혹은 당현장으로도 불립니다. 현실에서는 이 삼장법사는 영웅이었어요. 아까도 보지 않았으니까 레전드였잖아요. 그랬는데 소설에서 삼장은 별로 비중 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선 더욱 인기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루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을 멀리하고 항상 채식만 하고 올바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나 저팔계가 뭔가 실수를 하면 항상 깨우치고 타이르고 불교의 교리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심이 드는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대중문화 속에서는 전혀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삼장의 비중은 축소되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또 혹은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문화 작품에서는요,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의 이제 중요한 목표는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 어떤 작가의 소신을 펴기 위해서 어떤 사회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작가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포커스는 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장법사처럼 캐릭터가 불분명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으로 많이 이 삼장법사는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작 속에서 이 삼장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주 여성적입니다. 외모도 아주 곱상하고요. 또 말소리도 아주 나긋나긋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성격이요. 굉장히 이거는 여성적인 성격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소심합니다. 그래서 요괴가 갑자기 나타나면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손오공한테 막 의지해요. 혹은 저팔계를 막 불러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의 대중문화에서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는 3장이 여성 캐릭터로 대부분 바뀌어서 이제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대중문화 산업은요,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을 합니다. 1950년대부터 이 애니메이션, 그다음 영화, 드라마에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수출을 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거둡니다. 근데 그때 많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만드는 작품이요, 서유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유기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은데요. 일본에서는 서유기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드래곤볼 같은 작품도 나오는 거고요.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 서유기라는 작품, 정말 인기가 높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츠메 마사코라는 여성이 이렇게 당삼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유기 1이 있고 그 다음 서유기 2 시리즈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서유기 2에서도 역시 또 여성 3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야자와 리에. 미야자와 리에라고 예전에 산타페라는 화보도 찍은 사람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미야자와 리에가 또 당삼장 역할을 합니다. 미호라는 여성도 이제 또 이 당삼장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2006년에 나온 비교적 최근의 작품인데요. 그때도 역시 후카츠리에라는 여성이 이 삼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일본에서 일본 대중문화에서 삼장 역할을 한 여성들은 대부분 일찍 죽거나 일찍 죽거나요. 이상하게 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나츠메 마사코도요, 30대에 유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야자 리에라는 이 여성도요, 다카노 하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스모 선수랑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들도요, 별로 그 다음에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제 스크린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당 3장 역할을 맡으면 불행해진다라는 징크스가 생깁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일본에서는 당 3장의 역할을 여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여성으로 만들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으로 만들었을 때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원작에서는요, 여성 인물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스크린에 옮겼을 때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남성들만 나오는 것을 남성들이 보러 가겠습니까? 안 보러 가시겠죠. 그리고 여성들도 비슷한 여성이 한 명쯤은 나와야지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삼장인 이 여성과 손오공의 스토리, 이렇게 러브라인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 대부분의 일본 작품에서는. 그래서 훨씬 더 오락적인 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당삼장을 여성 캐릭터로 반드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본의 만화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죠. 보시면은 얘가 오공이라는 애고요. 얘는 누굴까요? 부루마라는 그러한 이제 여자아이인데요. 이 드래곤볼의 이제 원작자인 도리야마 아키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삼장을 부루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 부루마가 당삼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화요기 요즘에 방영하고 있는데 끝났나요? 화유기에서도 역시 오연서라는 이 여자 배우가 당삼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삼장 역할을 여성이 하는 것은 화유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일본에선 당삼장을 여성이 이제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오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은 오공 혹은 제천대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용감 무쌍하고 의리가 있고요. 그의 성격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맏형이고요. 그의 이미지를 보면 아주 굉장히 반항적인 악동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계층인 신들과 왕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요. 그들에게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훈계를 하고 무릎을 꿇리는 것이 손오공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이라는 캐릭터를요, 이렇게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특히나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은, 그가 어떤 그런 권력자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고 할 말은 하는, 그래서 민중들의 어떤 억눌렸던 어떤 한을 분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법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법술이 가장 뛰어나고요. 변신 굉장히 잘하고, 신축자재. 신축자재라는 건 뭘까요? 신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또 법술이 뛰어나고요. 또 죽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싸움에서 져요. 지고 몸이 막 갈기갈기 찢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휙한 바퀴 돌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불사의 존재인 거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템 군두운과 여의복. 그렇죠? 손오공은 워낙 인기가 많고요.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삼장법사처럼 모호하고 개성이 없는 캐릭터는 바뀌어 버려요. 하지만 손오공은 워낙 개성이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캐릭터는 여전히 이렇게 원숭이 모습의 용감무쌍한 아주 자유로운 이미지로 여전히 이렇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팔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팔계는 팔계 혹은 멍텅굴이라도 불려요. 그래서 멍텅굴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그만큼 좀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가장 천박해요. 행동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야기의 감초 같은 존재로 아주 코믹하고요. 감정 표현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저팔계를 보면 굉장히 통쾌하다라는 거예요. 삼장법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요. 항상 바른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인생에 대한 도리를 맨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삼장법사는. 근데 이 저팔계는 그와 반대되는, 항상 실수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막 분출합니다. 욕도 막 하고요. 그리고 그는 식탐이 굉장히 강하고요. 여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바로 저팔계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그 중국에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서유기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가장 마음에 듭니까? 이래서 앙케이트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저팔계가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손오공이 1위였는데요. 지금은 저팔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팔계는 굴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화신이기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저팔계는 항상 이렇게 밥을 더 달라. 식탐을 밝히는 그러한 캐릭터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팔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정은 서유기라는 작품에서 사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작에서 사우정은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고 스승과 사형들을 잘 보좌를 합니다. 그런데 딱히 그가 매력적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이렇게 원작에서 매력이 없고 개성이 없다, 이러면 현대 대중문화에서는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우정은 바뀌고 현지화됩니다.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이제 사우정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고, 그쵸? 그러한 이미지로 바뀌어버리고요. 일본에서는 그 일본 전통적인 요괴 갑바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바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 이미지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라라 슈퍼보드 허영만의 원래 미스터 손이라는 만화가 워낙 인기가 있었죠. 미스터 손이라는 작품이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1989년에 나오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1990년에 나온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이 나라라 슈퍼보드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애니메이션 작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률 1위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오정 여기 있습니다. 조그맣게 보이시죠? 사오정이 갖고 계시는 거 이게 뭘까요? 뿅망치. 그래서 이 뿅망치를 가지고요. 악마를 만나면 뿅 이렇게 때려서 개를 죽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는요. 입에서 동나방을 뽑습니다. 그러면 또 동나방에 또 공격을 받은 악마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 사오정이 이와 같이 좀 답답하지만 좀 엉뚱하고 황당무계한 캐릭터로 바뀌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오정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캐릭터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현상과 현실과 맞물려서 잘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97년에 IMF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사회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뭔가 이렇게 웃을 만한 요소가 필요했어요. 그때 나온 것이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캐릭터가 있었는데도 특히나 사오정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요. 사오정은 어딘가 보면은 굉장히 불쌍해요. 안타깝고요. 항상.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보면은 모자를요. 귀까지 이렇게 내려서 씁니다. 모자 귀까지 내려서 쓰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항상 동문서답을 합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교실에서 이제 상황인데요. 선생님이 어느 날 청소가 안 됐어요. 주번,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됐어? 주번 빨리 나와!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막 혼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주번이 아니고 9번인데 내 번호는 9번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허무개그를 유행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오정 시리즈도 나오고 최불암 시리즈, 덩달이 시리즈, 참새 시리즈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굉장히 인기를 이제 끌게 되는 것입니다. 다 90년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암울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오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위로를 이제 찾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사오정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사오정은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게 갑바라는 일본의 요괴입니다. 갑바. 여러분들 혹시 일식집에서 갑바마끼라고 드셔본 적 있습니까? 갑바마끼. 여기서 갑바마끼라는 건 뭐냐면요. 밥을 넣고, 김 위에다가 밥을 올리고, 오이 딱 하나만 넣고 돌돌 마른 게 갑바마끼예요. 왜냐하면 이 갑바라는 일본의 요기가 워낙 오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갑바마끼라고 해요. 근데 이 일본 요괴가, 이 일본 요괴 갑바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굉장히 친근했던 요괴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오정을 들여왔을 때보다 이 사오정을 일본에서 친숙했던 갑바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훨씬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갑바 모양처럼 머리에 이렇게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사오정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머리 이렇게 접시 모양의 이런 것을 이고 있는 독특한 일본식의 사오정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오정의 현지화의 작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갑바라는 요괴는요, 실은요, 굉장히 무서운 요괴예요. 원래는 어떤 요괴냐면,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확 잡아 끌어서 잡아먹어요. 식인 요괴예요. 또, 이거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엉덩이에 구슬이 있는 것을 잡아서 꺼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좀 이제 요게 문화가 굉장히 좀 기이한데요. 이제 갓바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엉덩이 구슬을 뽑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확 잡아 끌어서 이렇게 먹는 식인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오정과 연결했을까요? 실은 이 사오정이라는 괴물도요, 사막의 식인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어눌하고 동문서답하는 답답한 그런데 좀 귀여운 이미지의 사오정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실은 원작에서의 사오정이라는 이 캐릭터는요, 식인기예요. 사막 속에서 이제 들어가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확 사막 안으로 끌어당겨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 식인기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유기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유기가 7세기에 처음 나왔는데 명나라 때 소설로 쓰여졌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도대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기 있는 이 책의 비결은 뭘까?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초월적인 환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선 공간의 인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천상, 지상, 지하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뭐 새로 변신하기도 하고 근두원을 타기도 하고 순간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지상에서 또 2역 공간을 여행을 하죠. 그래서 지상에서도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행을 합니다. 수십 개의 나라를 여행을 하죠. 그 나라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이하고 독특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인국도 있고요. 여인들만 모여있는 여인국. 서량여국이라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사동이라는 거미요괴의 나라도 나오고요. 또 정갈요괴의 나라도 나오고 기타 등등. 난장의 나라, 거인 나라,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채로운 2억의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명나라 때 유행했던 여행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때 이제 초기에는요, 정화라는 환관이 있었어요. 정화라는 환관이 황제의 명을 받고 이 서양으로 이제 탐사를 갑니다. 원정을 가죠. 여기서 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양 있잖아요. 유럽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양이라는 것은 동남아시아를 가리켜요. 그 당시에는 동남아시아를 서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제 정화가 이제 서양에 가서 여러 가지 이역 문물을 보고 와서 이거를 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역에 관련된 출판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명나라 때로 가면서 사람들이 또 사치스러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 몇씩 짝을 지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곧 자기가 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표시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행열이 막 휩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2억에 관련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집에서 이 2억에 대한 상상을 꿈꾸던 시기가 바로 명나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서유기 이전에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2억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유기에서 이와 같이 많은 2억의 공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실제 그 당시에 여행에 대한 것이 하나의 광풍처럼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혼종적인 캐릭터들이 이제 창조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주 평범한 외모를 한 캐릭터들은 거의 없어요. 삼장법서만 빼고 다 반은 인간, 반은 짐승인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미요괴라든지 아니면 정갈요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이한 이제 형상들이 많이 창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기는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서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1961년에 나온 서유기 애니메이션이에요. 중국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반사동이라고 그래서 거미 요괴들이 배꼽에서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거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작품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작품이고요. 이건 2016년에 나온 서량여국이라는 서유기의 여인국 이야기만 뽑아서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여인국 이야기가 워낙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여인국 이야기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끊임없이 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갈요괴. 그 다음에 이제 서유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판과 반항의 정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판과 반항의 정신. 우선 이제 서유기 자체를 논하기 전에 중국 소설의 그런 특징을 먼저 보자면 중국 소설의 이제 생명력은 비판과 풍자, 통속성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문학의 장르가 있어요.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소설. 근데 시나 산문 같은 그러한 장르들은요 굉장히 우아하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소설은요 조금 약간 삐딱하게 사회를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와 산문에서 말하지 못한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 풍자를 이 소설에서는 여지없이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유기에서는 환상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유기라는 것은 환상을 매개로 해서 명나라 그 당시 사회를 굉장히 은밀하게, 그렇지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일행이 여행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나라들입니다. 아주 잘 다스려지고 잘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잘 그러한 좋은 평화로운 유토피아 같은 나라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 서유기에서는요,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아주 기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47회의 통천하의 영감대왕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요. 어린아이를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집마다 팔달냥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치게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러면 홍수를 일으켜요. 이런 아주 폭정을 하는 그러한 왕으로 나오고요. 또 사타국의 대왕. 사타국의 대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이 대왕이잖아요. 신하와 강료들, 그런 강료들과 백성들을 다 모조리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 왕과 요괴만 남습니다. 그리고 또 78회의 비구국 대왕. 이건 뭐냐? 비구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비구국의 또 다른 이름은 소자성입니다. 소자성이라는 것은 소자는 작을 소자,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소자성에서 이 대왕이요. 어느 날 도사가 그 나라에 찾아옵니다. 도사의 이제 게임에 빠져요. 근데 도사의 게임에 빠져서 도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려면 어린아이의 심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또 우리에 잡아다가 가둬놔요. 사육을 해요. 사육을 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느 날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먹습니다. 그래서 서유기는요,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코믹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서유기는요, 진짜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하고 징그러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서유기예요. 어떤 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서유기를 청소년들에게 고대 사회에서 어린 시절에 시절에는 이 서유기를 읽지 말게 하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대부분이 이역들이 비정상적인 나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들을 주로 이 작가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시기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유기가 지어지던 시기는
가정 시기부터 만력 연간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에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정제 이전에 이제 10대 정덕제 무종 때부터 시작해서 11대 가정제, 12대 때는 이제 윤경제는 금방 죽어버려요. 13대 만력제 시기 모두 국정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력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바로 나라가 완전히 기울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금에게 나라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정치적인 무능과 폭정, 백성들의 울분을 서유기에서는 그 당시의 시기를 고스란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반영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환상이라는 것, 또 웃음이라는 코드로서 이것을 싹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서유기는 또 계급 질서를 전복하는 반항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위험한 요소예요. 지금도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언론의 자유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고대 사회는 또 얼마나 그것이 자유롭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서유기와 같은 반항의 텍스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통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냐면 왕이나 신선, 도사, 고승 등 신성한 존재들과 우습광스럽고 저급한 존재들의 어떤 계급의 양극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유기에서는 끊임없이 계급의 양극단을 보여주면서 이들 간의 계급 간의 질서가 전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손오공이 나오는 대료천궁 이야기입니다. 대료천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천궁에 가서 크게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 난리를 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천궁에 어느 날 반도연회가 열립니다. 반도연회라는 것은 복숭아 파티입니다. 이 복숭아는요, 서왕모라는 중국의 여신이 관장하는 그러한 이제 복숭아 밭에서 나오는 그러한 복숭아예요. 이 복숭아는 3000년에 한 번씩 열매가 나오고 3000년에 또 한 번씩 또 꽃이 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 년이 지나야지 그것이 완전히 익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연회라는 이 천궁에서의 파티는요,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 파티는 아주 소수의 특권계층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연회가 이제 3년마다 보통 열리는데 이때마다 서왕모가 명단을 작성해요. 누구누구누구 초대한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손오공이 초대를 받지 못해요. 왜냐? 손오공은 그렇게 신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결과인데 이 손오공은 분개합니다. 그래서 아니 나를 초대하지 않다니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료천궁 이야기. 그런데 이 반도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도연회라는 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가장 꿈꿨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연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신성한 불로장생의 그러한 복숭아를 먹으면서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아주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파티가 바로 반도연회입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이 반도연회에 가서 막 소동을 벌이고 자기가 이 반도를 다 따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바탕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돈의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손오공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소수의 집권 계층, 상층 계급들만이 모이는 이러한 이 질서를 무너뜨리다니.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연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 있는 이제 소재로서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왕모가 있고요. 여기 보면 복숭아를 놓고 소수의 자신들이 초대한 그런 신성한 존재들을 모여서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손오공이 가서 자기가 이 반도를 다 따서 먹고 이 반도연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유기에서 반항적인 캐릭터를 대표하는 것은 손오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오공은 그 최고 신격인 옥황상제뿐 아니라 퇴성누군, 원시촌전, 노자, 관음보살, 수성, 복성, 녹성의 삼선들까지 욕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아주 통쾌한 역할을 이제 대신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중들은 굉장히 손오공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유기의 또 하나의 특징, 욕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여지없이 과감하게 아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욕과 식욕을 보면요. 색탐과 어떤 식탐에 대한 욕망이요. 어떤 그렇게 금기시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서유기에서는. 근데 그 전에 어떤 그 철학적인 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대 이전에 소설 서유기가 쓰여지던 명대 이전에 송대에는요. 이학의 금욕주의가 그 당시에 주요 철학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이학가인 정호, 정의, 주돈이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은 개인적 욕망이므로 위태롭다. 개인적 욕망을 없애면 하늘의 이치가 밝아진다. 개인의 욕망을 금기시해요. 또 주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을 기르는 데 있어서 단지 욕망을 줄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욕망을 줄여서 완전히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송대 말기에 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 가는 대로 얘기하고 싶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나온 것이 심학입니다. 심은 마음 심자를 써요.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내 욕망 말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개성해방을 이제 불러오고요. 명대까지 쭉 발전을 해서 문학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서유기에서 욕망에 대한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심하게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주인공이 있지만 저팔계가 식탐과 색욕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문을 간단히 보시면 삼장법사가 한 권의 경을 다 외기도 전에 저팔계는 벌써 대여섯 사발을 거뜬히 해치웠어요. 그러고서도 다시 젓가락을 들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댔어요. 멍텅구리는 쌀밥이며 국수, 과일, 간식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우걱우걱 쑤셔 넣으면서도 입으로 계속 외쳐댔어요. 밥 더 가져와, 더 가져오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저팔계예요, 멍텅구리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식탐을 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저팔계의 이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해요. 또 그의 이제 색욕을 또 보여주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2회에서 3장 일행은 반사도 거미요괴의 그런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엔 7명의 거미요괴들이 있어요. 근데 거미요괴들이요. 정체는 거미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이제 칠선녀들이 샘물에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는데 어느 날 이걸 보고 또 저팔계가 참을 수 없어서 거기에 물에 풍덩 뛰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작품, 이거는 어느 나라 작품일 것 같으세요? 일본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키요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때 인기가 있었던 목판화입니다. 이 우키요에는 그 당시에 이제 서민들의 실생활을 많이 소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에도 시대 때 서유기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이 우키요에도 서유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재로서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7명의 이 거미요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기로 변한 저팔계, 저팔계가 메기로 변해서 그 다리 사이로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시면 약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에로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저팔계가 굉장히 에로틱한 그러한 어떤 색욕의 화신으로 서유기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서유기에는. 우리가 인간인데요.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의학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 그렇죠? 죽는다는 거, 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빗겨나갈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학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극복이 중요한 소재로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기에는 이러한 영생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명대의 실제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대 중후기에는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도교를 굉장히 광적으로 신앙을 합니다. 도교에 대한 이제 광적인 열풍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왕들도 도교를 신봉하고요, 불사약 제조를 위해서 방사들을 초빙을 합니다. 실제로 방사들을 막 초빙해가지고요, 방사들에게 여러 가지 불사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워요. 불사약을 제조해서 자기도 먹고 또 죽고. 그래서 이러한 실제 상황을 서유기에서는 은밀하게 또 신랄하게 날카롭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24회부터 26회의 인상가 이야기와 78회의 비구국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 이야기는 명나라 때 식인의 풍습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먼저 인삼과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 인삼과 이야기가 서유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 반도랑 좀 비슷해요. 아까 살펴봤던 우리 반도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인삼가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인삼 가끔 복용하시죠? 몸이 좀 힘들다 이럴 때 우리 인삼이나 홍삼 복용하잖아요. 인삼이 어떤 게 상급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생긴 게 상품입니다. 근데 이 인삼가도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냐? 태어난 지 3일이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과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인삼과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불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기이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비구국 이야기는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비구국 국왕이 도사의 꾀임에 빠져서 장수하려고 어린이를 이제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사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꺼내서 심장을 먹는 그러한 이야기가 비구국 이야기입니다. 다 식인이라는 그러한 소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삼가 이야기는 명나라 때 식인의 풍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 때 쓰여진 작품 중에 하나가 만력 야외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책 번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만력 연간의 실제 식인 풍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이 나오냐면 시장에서 최상의 고기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은 어린아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젊은 여성. 그 다음은 젊은 남성. 늙은 여성과 늙은 남성은 팔지 않습니다.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최상의 고가로 팔린 것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먹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고기를 먹으면 자신도 아기 같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공감 주술적인, 비슷한 것을 먹으면 비슷한 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주술적인 사고가 공감 주술적인 그러한 사고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 모양의 인삼가를 먹으라고 주니까 이 삼장은 벌벌 떨어요. 바른 사람이라서.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요, 순천연 인삼과 오늘날에도 팔고 있어요, 인삼가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린아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것을 나무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설날 때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소성 지방에서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팔아 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우령이라는, 그 당시 명나라 때 원우령이라는 사람이
서욕이라는 책의 제사, 머리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 환상적이지 않으면 그리 아니고, 환상은 극단에 이르지 않으면 환상이 아니다. 세상이 지극히 환상적인 일들을 아는 것은 곧 지극히 진실한 일을 아는 것이다. 지극한 환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 지극한 진실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서유기가 황당무계하고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 당시의 사회생활을 비판 풍자하고 그 당시의 모든 세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우령은 서유기라는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